지금부터는 이제 그 말 많고 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법안 지난해 통과됐던 그 문제를 한번 우리 김웅 전 부장검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런 제도 하에서 또 이제 제가 그제 성창호 판사를 한번 방송에 다뤘어요.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마지막 재후 진술하는 거, 그걸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그 공수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검찰하고 판사 집어넣는, 검사하고 판사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일단 1호가 나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어넣겠다고 최강욱 공직자 기강 무슨 공직기강 비서관인가 이야기했는데, 뭐 공수처가 아니고 윤석열 수사처죠. 그 성창호 수사처고. 예.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니 그거는 저희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자기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쟤는 먼저 윤석열 수사하겠다. 윤석열 죄가 뭡니까? 자기 기소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거거든요. 나쁜 놈들 잡아다가 그냥. 그 자기들이 봤을 땐 그게 나쁜 놈인 거죠. 근데 원래 공수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왜? 우리나라는 판사하고 검사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우리나라는 판사하고 검사가 선출되지 않았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근데도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건 물론 검사나 판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모든 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이 지금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도 저는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걸 형사적으로 처벌해서 내가 좀 싫다 싶으면 다 처벌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 거면 차라리 저기 옛날에 뭐 만유재판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 생각 달라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참고 가는 게 그게 공동체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형사 사건을 그렇게 강화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하고 판사가 힘이 세진 겁니다. 힘이 세지면 어떻겠습니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방법이 검찰하고 법원의 권한을 줄이는 거와 함께 단기간에 그게 안 줄여진다고 싶으면 그 고위 법조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 단 그 사람들의 비위 사건, 돈 받아먹었다랄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불신했어요. 예. 근데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런 제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뭐 잘 돌아갈 수 없다. 분명히 그걸 악용해가지고 판사 입에 재갈 물리고 검사들 잡아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혼내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렇게 더 나는 사람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네. 사악하게 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가. 아니 근데 이제 소장님 이야기가 그대로 맞아 떨어져 버린 겁니다. 뭐냐면 이 법안은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생각해서 만들려고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 법안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냐면 정말 무시무시한 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살아있는 권력, 즉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공수처에서 이건 무조건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통보제도라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통보제도. 그래서 통보를 해주면 야 그거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가져와 이렇게 수사해서 울산 사건, 뭐 유재수 사건, 조국 사건 이건 아예 수사 못하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거고 또 더 무서워진 게 뭐냐면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직무가 잘못됐으면 근데 그건 뭐냐면요 직무 관련 범죄에는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사실 검찰에서 한 것 중에서도 지금 무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직권남용 부분이에요. 그건 이리 보면 코에 걸면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판사나 검사가 자기들 입장으로 봤을 때 기분 나쁜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위 사건만 있다 그러면 뭐 돈을 받았다랄지 이런다 그러면은 그게 밝혀져야만 수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직무 관련 범죄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져가서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윤석열 수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혐의가 없더라도 그렇죠. 그냥 추측만으로도 그렇죠. 예, 얼마든지 네. 아니면 누가 또 고소고발하거나 다 고소고발 시키겠죠. 근데 거기에 더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되고 검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니들이 수사해서 니들이 기소하니까 문제야. 수사와 기소 분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수처에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놓은 겁니다. 아니 검찰은 그것 때문에 문제 있는데 공수처는 왜 그거 합쳐놨어요? 아 공수처는 그렇게 남용 안 할 방법 우리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검찰에 쓰시지 왜 검찰에는 안 쓰십니까? 그 제도가 유용하고 그게 실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검찰에 쓰세요. 그럼 검찰의 문제 다 해결이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할 필요 없고 검찰개혁 다 되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들 다 보면 다 작은 나라예요.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뭐 탐호조사국, 홍콩에 있는 염정공소, 말레이시아에 있는 부패척결위원회, 뭐 대만도 있죠. 예, 대만에 있는 뭐 염정사 이런데 사실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수처하고 맞는 것은 탐호조사국하고 염정공소거든요. 여기에는 기소권 없습니다. 조사권만 있어요. 조사권만 있구나. 예. 근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그런 게 가져와서 얘 이게 막 정말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외로 여기하고도 달리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수사 기소를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뺏어갈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 검사하고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장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게 있어서 사실은 저기 올해 초하고 작년 말쯤에 와서 권은희 의원이 이게 강하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대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실은 대안을 가지고 와서 거의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근데 그걸 가지고 4+1이 깨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랴부랴 그거를 누르고 그냥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게 그게 이제 얼마나 참 앞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근데 뭐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만들게 되면은 제도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렇죠. 겹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예.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뭐 검찰총장을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검찰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공수처 검사 수사가 또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또 수사를 할 것이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듯 참 그 문희상 씨가 큰 작품을 남기고 나가게 됐어요. 그러게 네. 말이죠. 혁혁한 공헌한 거죠. 네. 뭐, 나는 방송에서 확실하게 그냥 밟았죠. 네. 정말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그 나이를 먹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좀 이렇게 갈날이 이제 새잖아요. 네. 예, 그런 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참 공수처 법안은 뭐 불을 보듯이 명확해요. 예. 정치 권력 그것도 특히 행정부 수장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권 분립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는 거니까. 헌법상에도 이게 지금 헌법상으로도 부합이 전혀 안 되는 기구거든요. 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서 무조건 다 기구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근거가 그렇죠. 없는 것을 예, 예. 하위법위를 그냥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정당하겠냐. 그래서 예를 들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헌법상 그 검사에 의한 기소가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또 이제 위헌 사례로 위헌이 될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만일에 예를 들면은 이제 공수처가 검찰총장이나 A 검사를 공격했을 때 예, 예, 예. 그럼 검찰이란 조직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 예. 검찰도 그거를 그냥 빌밀해 가지고 또 공격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예, 예. 그냥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자기 수장이 그냥 예, 끌려가는 걸 그냥 어느 사람이 그걸 보고 있겠냐 아, 이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원도 예를 들면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공수처가 이 수사 결과 발표한 게 명예훼손이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징벌적으로 막 때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헌법에서 행정각부를 만들어 놓고 행정각부 뭐 법무부 밑에 왜 검찰을 외청으로 두고 있고 막 대통령 직속에는 이런 것만 있고 이런 게 헌법에서 이 만들어진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전통이라든지 관례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예.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된 경험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경외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회공학적 그런 개념들을 그 부분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 A라는 제도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예. 진화돼서 오늘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약간이라도 이렇게 해야 과거의 지혜를 개성 발전시키는 건데, 그걸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한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딴 데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영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영 경기를 하는데 수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에 물을 빼버립니다. 수영장에 물을 빼고 예, 그리고 그게 수영 경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 수영장 아니냐, 물이 없다고 이게 왜 수영장이 아니냐, 니네들이 그건 개혁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놓고 나서 그게 공정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수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수영 선수 있으면은 발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 앞에 가서는 계속 뭐냐면 기득권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서 이런 거예요. 적폐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특권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수처가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폐해, 그리고 오늘 또 특히 현직에 뛰셨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놓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